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탄생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공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두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23년 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공장 착공식이 열린 건데요. 직간접적으로 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가 달립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공장 건립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광주형 일자리 구현을 향해 첫걸음을 떼는 순간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광주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30여 개 지역기업이 투자한 글로벌 모터스는 오는 2021년 완성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이곳 빅그린 산단에 2021년 공장이 준공되면 시험 생산에 이어 하반기부터 완성차를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연간 최대 10만 대의 경형 SUV를 생산하고 향후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로 차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생산 라인이 들어섭니다. 저희 시공사는 완벽한 품질 관리와 공사 일정을 준수하고 지역 업체와의 상생 협력과 더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고의 품질의 공장 건설을 위해 국내에선 완성차 공장이 세워지는 건 23년 만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말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기공식 이루어지는 거 보고 이제 좀 확실하게 생기는구나 하고 좀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본부장급 임원 3명을 선발한 글로벌 모터스는 팀장급 직원과 생산직 직원 등 천여 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약 12,0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사랑받는 SUV 소형차를 생산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최대의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 총 하도급 공사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 소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